버텨요. 잘 버텼어요. 버텨야죠. 버텨야 돼요. 네. 버텨야죠. 내가 얘기했다. 그걸 15번째 키면은 어떻게 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 블랙업 셔럽. 이것만 보면 영어 항공 시험은 조금 패스입니다. 네,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떠떠떠떠뱅뱅 변종국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국 민간항공 조종사 협회 알파 K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재미있는 항공 안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박상무 기장님과 그리고 이기훈 기장님과 함께 항공 안전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떠뱅뱅 일을 갑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무 기장입니다. 아,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채널이 참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지는 정말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항공 분야 쪽에서 이런 전문적인 채널이 계속 유지되는 거에 좀 뿌듯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 처음 저희 네. 출연을 해주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기훈 기장이고요. 한국 민간항공 조종사 협회에서 미디어 국장 하고 있고 항공 사고 관련해서 사고조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37. 네, 지금 부기장으로 SCC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사고조사 전문 교육 받아. 아, 진짜요? 네. 자격증까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요 자격증입니다. 오, 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이거거든요. 항공 그리고 안전 그리고 사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온 곳은 알파K 한국 민간항공 조종사협회. 네. 알파K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식 명칭은 이제 사단법인 한국 네. 민간항공 조종사 협회고요. 국제적으로는 이팔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팔파. 아, 네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이게 태동된 계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산업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들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 같은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조종사들이 그쪽 가서 딴 나라 가서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케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두드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가 있잖아. 회사가 그 나라에 없잖아.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십시일반 돕자. 이런 전후에. 예, 네, 그렇죠. 일종의 전후에. 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항공사고 조사 파트. 공식적으로 어떤 사고에 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알파 K가 유일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인정은 안 돼. 네. 아, 참여를 아직은 못 하고. 저 공식 사고 조사 기구는 국토부 산하의 항공사고 철도 예, 조사위원회가. 거기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이제 퇴직 기장님들이나 아, 이제 항공 쪽에서 경력이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팔파 그 사고 조사 위원들이 이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이제 참여를 하고 조언도 주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실정까지는 아닙니다. 그 아마 그 아니 사고 당사자가 네.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면 조종사들이 왜 이런 항공 사고 조사 인벌브가 돼야 되느냐 얘기를 해야 돼요. 결국엔 항공 사고가 났다고 치고요. 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수사냐 조사냐 이 차이예요.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는 수사죠. 네. 처벌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고 조사는 그게 아니에요. 사고 조사의 첫 번째 목표는 재발 방지. 철업에 계신 분들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수사 쪽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쉬워요. 좀 이상한데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지? 네. 이거 잘못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해외에서도 초창기 40년대 그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 다 처벌이 좀 해봤어요. 아, 야, 너 정신 안 차리고 비행했네. 그거를 수십 년을 했는데 사고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띄워주실 거라 생각해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300건의 경미한 이벤트들이 있은 뒤에 29건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는 사고가 마지막 한 건의 이제 대형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나고 나서 아 그랬구나 네. 뭐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이 29와 300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을 막자예요. 사실 이 사고가 딱 났을 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수백 가지 이제 가정들이 딱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수사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수사조사 대상이 되면 말 한번 까딱 잘못했다가 나 그때부터는 네. 무조건 말을 안 해. 말 안 해. 그러면 그 29와 300을 모르게 되는 다음에 1은 또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하려면 공정한 처벌이 돼야 돼. 공정한 처벌.
공정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하에서 리포팅이 돼요. 평상시에 아 이런 거 내가 실수했어요. 어 깜빡하고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위해 요인들이거든요. 회자들, 그렇죠. 회자들. 네. 회자들은 깔려 있어요. 뭐 비 오는 것도 회자들고 눈 오는 것도 회자들고 그런 그렇죠. 것도 다 회자들이에요. 그러면 뭐 눈 올 때 비 올 때 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안전하죠.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금 조금씩 있는데 말을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문화가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고로 발전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안전이 안전 관리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네, 실적으로 네. 겪었던 것들 있지 않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미국도 어떤 뭐 사례가 있나요?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거 네, 있으면은 그 썰리 그게 정신명칭은 USA의 1594편. 네, 네, 네. 썰렌버그 기장님이시죠. 네, 네. 그분이 절차를 위반을 했습니다.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at the Hudson. I got it.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매뉴얼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걸 15번째 키면은 Fly-by-wire쓰는 비행기가 어떻게 봐라. 근데 이게 사고가 나니까 봐야 돼.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비행 안전 최선선을 봐야 돼.